땅을 공부하는데 대적당합니다. 전 세계가 천문 탄생한 그곳은 뭐 그렇게 춥고 조그만 애를 이렇게 수분 넣은 시대에 나라는 말이지만은 우리나라는 참 일체 인연이 있는 것도 다 제거해주고 다 꺼내줬고 밖으로 모든 인연이 다 스스로 자연적으로 다 꺼내줘서 뭐든 만산 뭐든 숨어온다 이 팔을 떨어졌습니다. 나의 기분도 소목도 다 말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골격을 싸움은 모두 생치입니다. 이러한 아주 좋은 시절입니다. 또 안으로도 압구정지에 따라서 가장 고요하고 축축함 이렇게 해서 고요하고 축축하면 자연 깨끗하고 청량한 이러한 이 아주 공부 최고 공부하는데 가장 이익을 주는 그런 시절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용맹정지입니다. 그 용맹정지라는 게 참으로 공부의 용맹이 되어야 되는데 공부에서 용맹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경계가 충정하고 유효하고 진짜가 동그라미고 또 이 몸뚱이의 모든 신식이 다 꾸며져서 고요하고 고요해서 또한 청내가 충전이기도 하지만은 가운데서 그 용맹심이 그 공부의 용맹심이 있어가지고 해야 돼. 그래 안 하면 용맹정신이다 아주 흐린 탁한 세계를 일앞두고 흥망망한 허감책을 일앞두고 그럼 아무 이익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이제 그 정책하는 거 밤에 이제 떠오르고 있는 자고 싶어 자는 게 아니고 의연적을 막 잠을 안 자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잠을 안 자게 되면 개인 자신도 모르게 잠이 오고 그러면 참으로 공부할 생각이 간절하고 용맹정지 하겠다는 참된 마음이라면 나가 머리띠에 좋은 것을 그 정책 세준 그 일을 참 그 은혜가 둘도 없는 은혜다 말이야. 하늘을 덮고만 땅을 덮고만 그 한층의 은혜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 벌써 나를 하여금 특검 신청한다. 군불군체 성대하고 직하에 맞춰 도노무생하기 위해서 그 길을 도노무생한 길을 제쳤다. 그걸 때려주고 하면 얼마나 고맙겠냐고 그리 합장을 하고 참 감사합니다.
궁궐 재천에 태도 이웃내는 뭔가 뜻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어? 되게 영맹정진하다가 말지 때린다고 해가지고 자기 때리면 나도 내가 내 차렴 때린다 이런 반발심을 내면 그는 용맹정진이 아니고 그는 지옥에 들어갈 정입니다 이 말이야. 죄를 시키라는 것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각오를 다 하시겠죠. 오늘 얘기 좀 들어봅시다. 응? 그래 해야 되겠죠? 네. 예? 네. 그래 해야 참으로 공부이고, 참으로 좋은 생각이고, 참으로 진한 본인이 바라는 거지. 그래서 은혜도 반발심을 내가 알고 나올 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지옥실, 청정대 해탈, 정면법당에서 말이야. 지옥세계를 선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깊이 생각하십시오. 어? 그래서, 누가 때리더라도, 뭐, 신자리가 때리겠어요. 이제, 좀 깨가지고, 가만 없느라도 말이야. 이 공부한, 여기서, 책적지 세준이 참 감사합니다. 한 여기 막 때려도 자부리 몸은 말이야. 더 때려달라고 그럽니다. 어? 난 맥스 이렇게 해서 다 합니다. 어? 그런데 그러한 생각은 아이 막 없을지로 난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7일 영맹 공경 가운데 우리가 참말 부처님은요 납을 팔리는 그날이 일기일정상에 화려히 되어서 말이야 대천대회가 말이야 대경문 충정법도에 되고 대천법문 무량력의 무량참자가 말이야 일일이 요요명령해서 아 참으로 풍의 초원이 된다. 발음이 붙는 지절로 말이야. 발음이 오면 지절 크게 있는 것 같지. 아무 힘이 안 들고, 지절로 쳐. 발이 되고 28만이다. 어? 그래서, 풍의 초원이요. 수도 그 생각으로. 저는 거래 초. 물에 닿으면 지절로. 자리가 나아진다. 이와 같이 나아진다. 해야 안 되겠어요? 어쨌든지 영맹정진에 잘 해서 말이야. 참으로 백년 진중의 세계를 이룬 영원히 말이야. 백천만급에 동남사하고 항상 드러나 사급다 백천만급에 말이야 여여적적해서 원명원통사되어야 한다 백천만급에 말이야 불매 생사 또한 불매 항상 요요명명 이체 경계에서 말이야 조금도 물질인도 다 순정인도 하죠 참으로 원부정을 된다 자치용사입니다 되게 말하려면 많이 없어요 다 지었고 그렇게 우리가 잘 공부를 하면 참 굉장한 말할 수 없는 일들 없고 말 못하면 거의 몸만 내려 심판이 나신다 그래서 또한 용맹정진이라 하면 막 공부 해결 못하더라도 몸이라도 좀
조국관을 정진하는데, 그 용맹 정진을 하고 나면, 보통 정진은 남부도 아니다. 힘 안 들고, 아래. 그런 힘을 또 얻어요. 그러니까, 잘 아주 용맹 정진을 해야, 원만 해야 그래. 하기보다는, 이 충격을 아주 즉시 반응을 받는다. 그러고 이제, 예전, 지인네, 이런 말씀을 좀 들으면 어떤가 모르겠지만은, 자명심이라는 참, 인재종사로 주흥조가 되는 만한 자원이죠, 자명심. 자명심이 밑에서 황룡, 파, 거기서 굉장한 사람이 많이 났고, 또 이제 양지, 양지파, 그리고 호종, 이런 거룩한 자명심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이다. 그 황룡 해남신과 우문종학 신이다. 우문종의 사주 참 모든 일이 순일하고 정중하고 진중하고 이래서 모두가 그 신이 모두 올라가고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그 신이 거룩한 신이다. 참모 거관이 열린 신이다. 그런 모두 명성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명신이니 가서 묻기를 나는 다른 종의 무슨 부부 중인 게 아니고 우문종에 대한 그런 연기라 할까 부부 중인 게 있겠다 그랬어요. 무리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들어서 자명심 말했느냐 하면, 공상축초순사. 아, 우문신임을 신전하려고 여러 천리를 걸어 우문신임을 찾아왔다. 신전하려고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대전하고, 그 조실방, 인사를 드렸는데, 우문신이 뭐라고 했는가? 너, 근래 어디에 있었느냐? 호남에 있었습니다. 호남생이라고 생각하나. 그러면 여름에는 어디서 났느냐? 고자원에서 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언제 떠났느냐? 8월 25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문신이 말씀하기를 말이야. 너에게 삼동포를 드렸다 했습니다. 어? 한동포이라면
일단방이 20, 한단방이라면 60방이네. 너한테 내가 60방을 때렸단 말이야. 너를 때렸다, 이랬나. 내가 60방을 한동안 씹었다. 그게 거기서 캄캄 했다. 절벽같이, 은산 절벽같이 이렇게 했는데, 어째서 나 때리지도 안 했는데, 도대체 언제 때렸는가? 꿈에나 때리는 거, 성경. 꿈에도 맞은 일 없고, 성경에도 맞은 일 없는데. 어째서 산동뽕을 내가 때리는 것 같다. 내가 산동뽕을 씹었다. 그래서, 그게 의심이 돼가, 그냥 돌아갔다. 밤새든, 잠을 안 자고, 그걸 생각. 근데 언제 막, 밤이 지나갔는지, 몇 시간이 지나갔는지, 언제 갔는지. 삽시가, 주목지간만 지냈고. 그래서 이제, 이튿날. 또, 본문 시민, 귀신이. 그래, 묻는 거야. 신이, 어째서, 나한테, 한동뽕을 잃었다고 합니까? 그래. 거기에 묻는 신이 하기를, 자, 반대자야. 이 반대자야 하면, 밥, 자른 음악입니다. 밥 자르면 밥만 먹고, 그 말이 뭔 반이나 치먹는 겁니다. 이거라서. 자, 반대자야. 강서 호남 별 이마거라. 거기서 흩을 때 오겠습니다. 그래서 막, 참으로, 그 한마디에, 풍백한 생각을 대상되는 값이거든. 됐는데, 이제 그걸 가, 자명심이 무심이다, 어? 광역, 해남. 그러면, 나는 운문종의 이 법문, 운문심이 법문이고, 운문종 거장입니다. 법문인데. 사종에는 나무는. 그러면, 그, 공산이 맞아. 과연, 삼십대. 과연, 한단봉을 씹어야 오르냐? 안 씹어야 오르냐? 이런 것이. 그러니까, 그, 황룡, 해남, 시바야 옳다, 이랬습니다. 맞아야 옳다, 이 말이요. 그렇게, 반장 소령을 했습니다. 그러니, 문종 하도 모르는 뭘 알았다, 그러냐, 소리다. 이 공장은, 너 말대로 한 말이요. 하늘 보든지, 하늘을 보든지, 땅을 보든지, 두두 문물을 볼 때, 그 새소리를 듣든지, 무소리든지, 낱낱이 방면 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또 꽝 맥혀서 꼼짝만 하고, 막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응?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네가 만약 불타면 말이야. 오늘부터는 너가 복층 처분해야 된다.